냉면 나왔습니다. 예? 열무냉면. 아, 열무냉면. 진짜 써보신 거보다. 네, 써보신 거 보다. 약간 김치말이네. 이효리 셰프님, 네. 입맛 따시는 거예요 또? 어, 방금 좀 꿀떡 삼켰어요. 미안해요, 해피리본 촬영 날이네. 메뉴 개발하러 나왔는데 요번에 우리 돼지거든요. 아, 고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. 뭘로 소문 들었어요? 돼지고기 맛있어. 아, 소스가 기가 막혀. 심심하면서 젊잖아. 누구도 두드러지지 않아. 근데 꽉 차 있어. 아이고, 살아있는 먹방 보시겠네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? 살아있는 먹방 한번 볼까? 보시죠. 어, 좋아. 아, 이렇게 먹어야지. 아유, 그래야지. 저게 진짜 맛있지. 진짜 반칙이다, 저거. 아, 김치말이 국수는 돼지갈비랑 좀 장난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. 아니, 열무가 냉면이라도 잘 맞아. 더 배고프네. 와. 임신했을 때 입맛 없을 때 최고다. 오. 아내가 임신한 줄 몰랐어? 처음 알았어? 너무 아유, 고기도 주신다. 아. 양념이 야, 진짜. 갈비 1인분만 아유, 옆에 친구 다이어트 하는구나. 1인분밖에 안 먹잖아. 나 다이어트 포기했어. 아, 갈비 뜯는다. 갈비 뜯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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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뜯는다. 노래가 성스러워. 그럼 내가 먹던 게 또 김연아잖아. 응. 이거 꼭 먹어. 마지막까지 잘 구워서. 이러야 돼지갈비 먹은 거지. 너무 쫀득쫀득해. 두부기가 맛있지. 쫄깃쫄깃하고. 와. 세상에서 가장 개운한 소리 들려줘? 네. 듣고 싶어요. 청량하다. 너무 좋았다. 다 먹었다 이거죠? 다 먹었다 이거죠. 발렸다. 발렸다.